한나쿠군 캐능날. 하늘에서 기러기들이 기럭기럭 철새들이 날아다닙니다. 칸나쿠군을 캐고 있습니다. 오늘이 2023년 11월 12일 일요일입니다. 이렇게 칸나쿠군은 겨울에 얼동을 못하기 때문에 캐야지 되는데 사비로 뜨다가 이렇게, 와, 하늘에서 막 철새들이 날아다니네. 이렇게 구근이 이게 아마 7, 8년 된 전에 샀던 건데, 와, 구근 하나에서 엄청도 많이 칸나싸기. 와, 이렇게 구근 캐다가 이쪽도 구근이, 와, 하나에서 이렇게 많이 구근이 생기네요. 이쪽 여러 군데를 심어놔가지고 구근 캐면서, 와, 인증샷을 찍고 있습니다. 이제 얼동 준비기 때문에 다 이렇게 겨울에 얼어 죽는 거는 다 실내로 들여놓고, 여기에서도 칸나가, 와, 이 화분에서도 화분, 이 칸나를 화분에 하나를 심어놓은 건데 몇 개가 구근이 생긴 거예요? 와, 수도 없이 구근이 생겼습니다. 이거 칸나뿌리 하나, 구근 하나를 요 화분에다가 심어놓은 건데, 이렇게나마니 구근이 생겨요. 걸음만 좋으면은 한 15뿌리 정도 넘게 구근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들지도 못하겠다. 이게 다 칸나 하나에서 이렇게나 많이 생깁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. 12개, 15개씩 생기는 것 같아요. 요거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다시 심는 거랍니다. 이쪽도 칸나가 이제 워낙 많아가지고 이쪽도 캐고 있어요. 한 8군데, 9군데인데 하우스 안에도 칸나를 많이 심어놓고 지금 이렇게 캐다가 여기도 칸나, 들지도 못해요. 이런 거는 칸나를 캐다가 이렇게 부러뜨린 것도 있고요. 이렇게. 와, 신기하네요. 와, 이렇게 싸기. 요게 칸나. 잘 보관해야지 되겠어요. 이거 들지도 못해요. 어떻게나 끈지. 이렇게. 오늘은 그래서 칸나를 캤습니다. 잘 보관할 거예요. 영상 끝.